사흘 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죠.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가 관련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갔던 SBS 취재진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SBS 모닝와이드 팀은 그젯밤 대북전단 기습살포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집을 찾아갔습니다. 저 SBS에서 왔는데요. 지금 전화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박 대표가 집에 없다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야, 이 너 이 어디야? 그때 집에 도착한 박 대표가 다짜고짜 취재진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카메라를 든 취재진에 주먹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. 야, 이게 어디서? 집까지 찾아왔다는 게 이유였는데 벽돌을 집어들어 취재진에 던지기도 했습니다. 폭행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. 한 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두 명은 부상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. 손에 집 피는 거는 다 던지려고 하는 식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입 밖과 입 속이 찢어진 상태여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. 박 대표에게 미리 취재 사실을 알렸고 카메라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도 폭행을 가한 경위를 묻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박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박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